간접 손실보상은요, 사실에서 딱 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. 손실이 발생하는데 간접적으로 발생했다는 말입니다. 사업 시행지 밖에서 발생했을 때 논란이 되는 건데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은 아닙니다. 여기서 토지보상법 79조의 그 밖의 토지에 대한 비용 이익 규정을 간접 손실 보상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본다.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. 사실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.